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3년 만에 공군 최고의 군견을 가려내기 위한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정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숨겨진 폭발물을 찾기 위해 차량을 수색하는 탐지견. 한 대도 빠짐없이 샅샅이 확인합니다. 이어 진행된 명령 복종 부문 평가. 엎드려! 기다려! 핸들러가 말과 손동작으로 명령을 내리자 순찰견은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평가관들은 군견이 명령을 따르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며 공정하게 평가합니다.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식별하여 대비태세 유지에 완전성을 제거함으로써 없어서는 안 될 주요한 전력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연대회를 통해 우수 군견을 선발하는 목적 외에 군견과 운용요원의 작전 능력을 검증 및 평가하고 다음은 군견의 체력과 장애물 극복 능력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출발선에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는 군견들의 얼굴엔 긴장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군견들은 일반계와 달리 태어난 순간부터 발육과 건강을 검진해 선발되며 10여 개월간의 훈련 양성 과정을 거쳐 소수의 개만이 군견으로 최종 발탁됩니다. 조교가 출발을 알립니다. 5, 4, 3, 2, 1, 출발. 힘차게 달려나가는 군견과 핸들러. 장애물과 달리기 부문에선 군견과 핸들러가 함께 1.5km를 달리며 외나무와 터널, 판벽 등 다양한 장애물을 통과했습니다. 군견 경연대회가 끝나고 역대 처음으로 각 부대의 수위 담당과 함께하는 군견 관리 발전 방안 워크숍도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효율적인 군견 관리 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으며 부대별 애로와 건의 사항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방뉴스 정비영입니다.